네, 안녕하세요. 뉴 샤론러즈 마스터 손연아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눈 오는 날에도 이렇게 이 자리까지 사업 설명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제가 저의 스토리를 통해서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사업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저의 스토리가 제가 왜 애터미 사업을 선택을 했는지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애들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밀레니얼 세대에게 요즘 애들이란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서 말한 저이 타이틀이 보이시나요? 최고의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라고 합니다. 또한 부모님보다 가난해질 수 있는 유일한 세대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제가 이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제 경력을 보면은 좀 화려해요. 네, 북경에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4년제 대학교. 저는 중국에서 왔는데요. 중국이 땅이 엄청 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인서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만 인서울을 하잖아요. 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네, 중국에서는 서울과 같은 수도에 있는 베이징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나름 회계학과에서는 유명한 대학교여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래도 대기업인 한국 기업인 오리온에 취직을 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한국행을 결심한 거는 연세대학교에서 국제 재무 회계 이런 자격증을 따려고 석사 과정을 더 밟아서 공부를 더 하려고 저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죠. 한국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5월에 한국에 들어와서요. 준비하는 기간에 아 마냥 이거 준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제가 중국어 강사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중국어 강사 일이 연도 수가 13년도거든요. 이 중국어 강사 일을 했을 때 정말 애터미랑은 가늘게 끈이 연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좀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할수 없게 되겠다. 장학금을 전액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은 내가 더 이상 공부를 할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장학금 전액 지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떨어져서 아, 그때부터는 제가 어떤 일이 돈을 제일 많이 벌수 있나 생각을 해서 가이드를 선택을 했어요.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인데요. 이 또한 국가 자격증이라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세 번, 네번 봐도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해서 합격을 하자마자 가이드 일을 나갔어요. 중국 관광 통역 안내사라고 하죠. 정말 이 시간 동안 첫 1년은 몇 개월 동안에 한 3개월에 하루 쉬었어요. 한 달에 하루도 아니고요. 3개월 동안 하루 쉰 적도 있을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노력을 했는데요. 그 또한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나름 소득이 괜찮았어요.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야 드디어 내가 정말 돈을 잘벌수 있는 직업을 찾았구나.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더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정말 멋진 커리어 우먼이 돼 있을 거다. 나는 정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 있을 거라는 한마디로 꿈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가이드 일을 이제 몇 년, 뭐한 5년, 10년만 해도 부자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국제 정세, 사드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월 1,000만 원에서 수입이 월 빵원으로 변한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일을 안 하는 순간, 왜냐하면 중국에서 관광비자를 안 내주다 보니까 더 이상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나갔더니 정말 하루아침에 수입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과연 내가 뭘 하면 진짜,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에, 아, 그래, 그거다. 가게. 어렸을 때부터 마냥 꿈꿔왔던 카페를 내가 한번 차려보고 싶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카페는 한집 건너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망한다, 카페를 차리만 하면 다 망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던 와중에 저는 햄버거 가게를 차렸습니다. 뜬금없죠. 네, 햄버거 가게를 차렸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이게 햄버거 가게가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시작했던 햄버거 가게가 아니에요. 수제 패티 햄버거 가게였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고기 패티를 그릴에 굽는 그런 햄버거 가게를 했었는데 정말 주말에는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점심에 오픈을 하면요. 12시에 오픈을 하면 저녁 8시까지 앉아있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바빴는데 정작 내 손에 남은 건 없었어요. 왜일까요? 경험 부족. 지금까지 미친 듯이 공부만 해왔잖아요.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이 내가 내 가게를 차리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 알바생들 고용 문제나 직원들 고용 문제로도 엄청 뭐 직원 한 명에 알바생 세 명을 돌아가면서 썼거든요. 정말 가게를 차리면 저는 앉아서 돈만 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남는 게 없었을 때는 다 알바생들 정리하고 직접 또 뛰어들어서 이거를 경영을 했을 때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지만 결국 내 손에 들어오는 수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 보이는 그 전에 이 지금은 튀김 패티인데 그 전에는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같이 체인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웰빙으로 해서 우리가 타이틀을 하나를 내서 커피랑 같이 제가 꿈이 뭐였어요? 커피숍을 차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커피랑 같이 웰빙 버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체인점을 우리를 본점으로 저를 본점으로 시작을 해서 체인점을 한번 내보자 하고 그런 제안을 해주시는 분이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그 투자를 다시 합니다. 이 작은 가게에 8평 가게에 다시 리모델링하고 간판 바꾸고 커피머신 사고 다시 투자가 한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1,500만 원은 그 전에 가게 차렸던 것까지는 제 돈이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빚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한 2개월 동안 잘 되나 싶었어요. 몸도 덜 힘들고 이래서 그래도 좀 이런 체인이나 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무렵에 하루에 매출을 10만 원도 못 찍기 시작을 합니다. 8만 원씩, 5만 원씩. 정말 그때 당시에 저는 엉엉 운 적도 있었어요. 정말 내 평생에 이렇게 가난해 본 적은 없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은 없다. 막 갖고 있던 보험 다 깨고 지금 숨만 쉬면 나가는 돈들 비용들 다 줄이고 그렇게 있었을 때 그때 또한 저는 넘어지질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고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초창기부터 배달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같이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배달에 내가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던 커피숍을 한번 내봐야겠다. 지금 갖고 있는 이 브랜드 말고 왜냐면 이 본사도 다 망했거든요. 본사도 다 망해서 본사도 이제는 신경을 못 써요. 저를.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다 개발을 한 거예요. 떡볶이, 치킨, 커피숍에서 떡볶이, 치킨 다 같이 파는 이런 좀 한번 우리 가게에서 주문을 배달을 시키면 뭐든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가게를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메뉴들을 다 개발한 거고요. 크로플도 지금은 크로플이 엄청 많잖아요. 흔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동네에서는 크로플이 저희 집이 제일 초창기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크로플의 아이스크림도 일반 마트에서 파는 그런 아이스크림을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코스트코에 가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으로 그렇게 공수를 해와서 맛집 랭킹 2위까지 달성을 했어요. 보면은 저희 집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뭐 와인 에이드라던가 이런 메뉴를 꾸준히 개발을 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시스템을 제 나름대로는 제가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1인화로 돌렸거든요. 매장을. 근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는 시기에 겹쳐서 제가 막 신메뉴도 개발하고 커피숍이 잘 되면서 버거는 아예 없애고 커피 전문으로 갔거든요. 또 한 번 간판을 바꿔서 커피 전문으로 가는데 맛집 랭킹 제가 눈이 오는 날 오늘 눈이 오잖아요. 제가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게 눈이 오는 날에는 배달이
다 배달업체들이 배달을 다안 해줘요. 그러면 제가 제 차를 운전해서 정말 한집한집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매출이 증가했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제가 버거집을 할 때는 어땠어요? 정말 막 울면서 했잖아요. 매출이 하루에 10만 원도 안 돼서 울면서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배달은 저는 이미 배달 시장을 이미 점유를 하고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매출이 훨씬 더 급증을 하면서 또 제가 제 나름 노력으로 많은 메뉴를 개발하면서 매출이 급증을 하다 보니 이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소상공인 지원금을 못 받은 거예요. 처음에 아무 조건 없이 주는 100만 원을 받았고, 그 뒤에 300, 300또그다 해서 제가 토탈 해봤더니, 1000만 원 이상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현타가 온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정말, 아, 나 이제부터는 좀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좀 부업으로도 뭘 해볼까? 아니면 가게랑 같이 뭘 돌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아, 정말 이 소상공인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자, 사진에 나온 이분이십니다. 장예란 로얄 마스터님이시거든요. 네, 저의 스폰서님이기도 하십니다. 네, 그때 제가 사실은 3월부터 저희 애터미 회원 가입을 해서 애터미 제품을 쓰고는 있었어요. 쓰고는 있었는데, 이분이 5월 달에 저 그때는 사업을 시작한다고는 하지는 않았을 때, 이분이, 아, 부업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저의 직속 스폰서님이 저희 카페에 저희 손님이셨거든요. 카페에 단골 손님이셨는데 매주에 한 번씩은 오셨어요. 한 번씩은 오셨는데 오실 때는 가끔은 너무 바빠서 아, 안녕하세요. 아, 맞다. 애터미 부업으로 해야지.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냥 돌아가셨던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쉬는 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는데 우리 장혜란 총장님이랑 그 미팅을 했었어요. 가게 문이 닫혀 있잖아요. 가게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마냥 정말 부업을 해야지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장혜란 총장님이랑 딱 만났는데, 제가 첫 장에 제가 소개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2013년이 저랑 저 애터미를 정말 가늘게 연결한 인연의 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끈이 여기에서 진짜 선명하게 이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우리 장혜란 총장님이 저랑 똑같이 13년에 저랑 똑같은 회사에서 중국어 강사 일을 하셨어요. 네. 근데 똑같이 8년이란 시간이 흘렀잖아요. 8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사진에서 보이시죠? 정말 바빠. We are too busy. 감사, 아, no thanks 하면서 너무 바쁘다.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살아왔지만, 이 도구 하나의 차이로, 장예란 총장님은 애터미라는 도구를 선택을 하셔서, 이미 제가 만났을 때는, 그때는 작년이었고, 작년 5월에, 로얄 마스터는 아니셨어요. 본부장님이셨는데, 이미 연봉 2억인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셨고, 정말 이미 성공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 제가 그동안 너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왔지만, 저는 이 가게를 정리를 하면은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 신세인 거예요. 네, 그때 정말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도구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러면 과연 애터미란 어떤 것인지, 애터미가 뭐, 애터미란 도구가 무슨, 뭐 때문에 장혜란 총장님은 성공자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노동소득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 하면은 근로소득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업소득은 아, 내가 투자 비용이 있어야지 사업소득을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자본소득은 아, 자본소득이랑 과연 어떤 소득이 있을까? 이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하면은 저는 요즘에 이 직장인들 특히 우리 저희 세대 MZ 세대들이 이 미래가 너무너무 암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이 이제는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웬만한 지금 요즘에 식당을 가면은
예, 키오스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문을 하고 주문받는 사람, 그러면 주문을 받던 원래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그렇게 작은 식당뿐만 아니라 우리 그 대한민국의 유명한 기업 삼성. 삼성 이 그 사진은 뭐냐면 이게 삼성의 평택 캠퍼스인데요. 여기는 그냥 직원 한 10명 정도가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한대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공장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 웨이퍼 이동부터 생산까지 주요 공정이 기계화 로봇으로 이미 운영이 되어 있고요. 회장님이 그 삼성 회장님이 발표를 했대요. 2030년까지는 이제는 전면 완전한 무인 공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 또한 너무 암울한 세상, 암울한 미래가 아닐까요? 그러면 정말 나는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왜 정말 처절하게 그 경쟁률을 뚫고 좋은 회사를 취직을 했지만 그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아 요즘 애들이 정말 너무 뭐라고 해야죠? 이게 고난과 역경을 견디지 못해서 뭐 퇴사한다 이런 것도 많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제가 예를 하나 갖고 왔어요. 정말 제가 당시에도 가게를 했었기 때문에 그 골목식당을 엄청 열심히 봤는데요. 이분은 골목식당에 나오는 돈가스 그 연돈 사장님이세요. 그 이분은 다 아시죠. 대한민국에 모르시는 분이 없는 더본코리아 대표님이신 백종원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분 사업소득 둘 다 사업을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요즘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도 사업을 하겠다 창업을 하겠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가게를 낸다고 했을 때도 창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사업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단지 소상공인, 제가 말했잖아요. 부자가 될 수 없는 소상공인, 장사하는 거. 그러면은 장사랑 사업의 차이가 뭐냐면 이 두 분을 본다고 하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장사라고 하면은 장사를 했을 때 연돈은 어때요? 그 동네가 너무 잘 됐잖아요. 장사가 그 골목 식당에 나와서 백종원이 극찬을 하면서 그 동네가 너무 북적북적 잘 되다 보니 제주도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의 상권은 어디예요? 그 제주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연돈을 먹으려면은 제주도로 가서 드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백종원 대표님의 사업의 그 상권은 어딘가요? 글로벌. 이미 뭐 미국, 중국 다 진출을 하셨더라고요. 더본코리아 글로벌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무엇을 파는지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맛있는 돈가스를 팔잖아요. 카레 뭐 팔아서 거기에서 돈을 남긴다고 하면은 백종원 대표님은 사람을 이 시스템을 파는 거죠. 체인점. 이 시스템을 팔아서 그 시스템을 파는 데는 그 시스템을 운영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남겨서 거기에서 시스템을 팔고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사장님의 업무는 어떨까요? 제가 가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진짜 그 당시에 그 맛있는 돈가스를 이분이 아니었다면은 과연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일이었잖아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고 하지만 어때요? 우리 백종원 대표님은 인재를 양성해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분들을 더 잘 되게 양성을 해서 그것으로 그 대표님의 업무 범위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번째로는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는 자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사 같은 경우는 자본 정말 대기업은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당시에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생각을 하면은 제가 초창기에 이 햄버거를 시작을 했을 때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 어플에 버거킹도 안 들어와 있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주문이 주말에도 쉴 틈 없이 주문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그런 대기업들이 정말 뭐 버거킹, 롯데리아 그런 많은 대기업들이랑 같이 경쟁을 했을 때 저는 이미 자본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이라면, 사업은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사업은 저는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릇의 크기.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사업 소득에서 애터미가 과연 어떤 사업인지,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가 어떤 사업인지를 제가 요 텍스트는 제일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소득. 저는 자본소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본소득이라고 하면은 연금성 소득, 저작권 수입,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시스템 소득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뭐 연금이 지금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연금도 저희 부모님 세대도 지금 연금이 나오기는 하시지만 나중에는 이 연금도 다 고갈이 돼서 언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다 미지수라고 하고요. 저작권 수입,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네, 그 책을 쓰거나 뭐 노래를 만들거나 이런 재능이 없고요. 당연히 제가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 일절 모르기 때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지금까지 와서 피타게 노력했지만 서울에 집 한 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없고요. 시스템소득은 지금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제가 아파서 뭘 못했을 때 정말 월 200이라는 시스템 소득도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소득을 과연 어떻게 만들었으며 애터미가 과연 시스템 소득이 맞는지 그것도 저랑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애터미를 처음에 선택했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업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부업으로 사실은 처음에 애터미를 선택을 했을까? 어떤 분들은 정말 화상품 해모임을 드시고 너무 좋아서 부업으로 선택을 했다. 화장품을 쓰고 막 피부가 달라져서 부업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강아지껌이었어요. 강아지 덴탈껌인데, 제가 강아지를 당시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당시 키우고 있는데, 제가 무조건 하루에 한 개씩은 이거 치아 때문에 먹여야 되는 간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무조건 하루에 최소 하나 아니면 하루에 두 개씩은 급여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터미에 덴탈껌이 발포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봤어요, 한번. 왜냐면은 모양을 봤더니 기존에 제가 먹이고 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모양이 비슷함으로써 기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그 가격 차이는 기존에 제가 먹이고 있던 거는 개당 1,400원이고요. 유명 그 수의사분이죠. 개발한 이런 제품이고요. 애터미는 개당 495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루에 두 번 급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개당 905원을 절약을 하고요. 하루에 1,800원을 절약을 하고 한 달이면 무려 54,000원을 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더 크게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급여를 해보면 그 전혀 품질 면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제가 애터미는 마냥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제품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강아지껌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고?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다시 한번 우리 그 쇼핑 목록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기 시작했고요. 내가 좀 더 진지하게 애터미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제품이 강아지껌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알아보다 보니까요. 애터미는 대중 명품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란 절대 품질이 뭘까요? 절대 품질은 내가 이 제품을 동일한 가격대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애터미 제품이 절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는 거고요. 절대 가격은 동일한 품질이었을 때 절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명품이라면 사실 명품은 백화점에서만 팔던 건데, 대중명품이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제품을 써보면서 제가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제일 잘 파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많은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못한 콜라겐들이 많았어요. 그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그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인증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과연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얼마를 먹어야지 효과를 보는지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애터미 콜라겐은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다 테스트를 거쳐서 증명을 한 거고요. 다른 유명 브랜드와 비교를 했을 때 가격면에서나 함량면에서 정말 월등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주요 성분 우리가 콜라겐을 봤을 때 저분자 콜라겐이 3270mg 들어있어요. 맥시멈으로 애터미 제품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콜라겐 분자 크기를 보면요.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가 더 잘 돼요. 네, 512달톤인데 지금 여기에 이런 대기업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1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계속 리뉴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랑 분자 콜라겐 함량은 똑같았어요. 근데 분자량이 1000달톤이었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저분자 많이들 하다 보니 달톤을 낮췄더라고요. 300달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보고 와, 300달톤? 300달톤인데 어떻게 됐나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함량을 줄였더라고요. 콜라겐 함량을 1000mg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유명한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이런 제품들은 가격을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한 달에 40만원, 한 달에 30만원. 그래서 뭐 4개월 분 한 번에 사면은 뭐 몇 개월 분, 2개월 분 증정한다. 그래야지 20만원씩 막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전문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 인터넷상에서 가격을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와요. 보면은 그 전화번호랑 문의사항을 남겨주세요 하면은 전화번호랑 이름을 남기면 전 세일즈분이 전화를 오셔서 이러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사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아, 모르면, 아, 연예인이 먹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걸 먹으면은 너 효과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싼 돈 주고 구매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애터미 제품이랑 함량과 이 분자 크기를 비교를 해보고 가격까지 비교를 해본다면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예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은 제일 마지막은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에버콜라겐인데요. 액상이 흡수가 좋아요. 그래서 많이들 드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비비땡보다는 저는 낫다고 제가 말씀, 고객님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이 콜라겐 아니면 에버콜라겐 아니면 비비땡 콜라겐 드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건강기능식품 인증은 받았어요. 비비땡은 인증을 못 받은 그냥 건강기능식품인데 그래도 함량을 보면은 1000mg이고요. 알약으로 돼 있는 건데 두 알이 1000mg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3000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알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시 가격을 체크를 해봤을 때 과연 애터미 이 콜라겐보다 저렴한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많은 예를 들 수 있어요. 많은 저희 애터미 제품이 많은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예시를 들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갖고 온 예시는 콜라겐이고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가능하냐? 첫 번째는 일품 일사 원칙을 채택을 합니다. 가장 최상의 품질의 제품을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요. 대량 생산을 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한테 직거래로 제공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칫솔이에요. 칫솔 같은 경우는 디오텍 코리아라는 이 회사의 칫솔만 납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품 일사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으면 같은 칫솔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 가격을 맞추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품 일사 원칙을 채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품질 관리팀의 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SGS 코리아 합동 품질 관리를 하고요. 품질 관리비를 애터미에서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요. 납품 후 일주일 이내 전액 현금 결제를 합니다. 많은 이게 애터미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의 제품이 있을 때 품질이 똑같다면은 채택을 하는 게 중소기업 제품을 채택을 해요.
근데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이런 금융 비용이 엄청난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이 금융 비용 또한 원가 절감에서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또한 애터미는 이 24개국 전 세계 회원의 대량 구매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합니다. 또한 협력사 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무이자로 지원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칫솔이 우리 플라스틱은 우리가 거품질 플라스틱이잖아요. 젖병 소재로 만드는 그런 거품질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이런 원재료를 국제시장에서 톤 단위로 사오게끔 먼저 무이자로 현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그 원가 절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품질 개선 설비 비용이랑, 원재료 구매 자금 지원을 통해서 품질도 개선을 하고 원가도 절감을 하고요. 여섯 번째는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진짜 제가 그 수치를 봤는데 마켓컬리 대비해서는 우리가 그 관리비가 애터미의 매출액 대비 관리비가 19.27%인데 거의 절반 수준이 반 수준이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저희보다 반도 더 높게 관리비가 나가거든요. 이 관리비라고 하면은 이 관리비에 우리가 택배비도 포함이 돼 있고요. 카드 수수료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 회사에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원가 비중은 높이고, 원가 비중이 작년에 체크를 해봤을 때 46. 몇 프로로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시중에서 백화점에서 파는 그런 화장품 하나의 원가 비율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또한 애터미는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는 뭐냐면, 내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나랑 안 맞았을 때 3개월 이내에 100% 환불을 해줘요. 제가 반품을 했을 때 본사에서는 100% 환불을 해줍니다. 저는 이걸로 또한 사업 설명을 나가서 많이 해주는데요. 아, 100% 환불을 해주는 회사도 있어. 많아. 뭐, 요즘 인터넷에는 뭐, 리뷰나 이런 걸 신경 쓰기 때문에 100% 환불을 해줄 때도 있지만, 사실 택배비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면서 100% 환불 해주는 데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렇게 저는 우리 그 애터미 제품, 사업 설명도, 이런 짧은 사업 설명도 하거든요. 아, 환불을 해주는데 회사에서 환불 택배비까지 부담해주는 회사를 봤어? 그런데 이 회사가 다단계 회사라고? 그래서 제품을 안 쓴다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와, 내가 이 제품을 거의 다 써. 실제로 제 소비자 중에는 화장품을 아들을 사드렸는데, 그 아드님께서 좀 여드름성 피부인데 그 화장품이랑 잘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100% 환불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이 진짜로 환불을 하셨어요. 그 거의 반 이상을 쓰셨거든. 반 이상을 썼는데 계속 여드름이 나아지지가 않고, 뭔가 계속 본인은 쓰기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사람 그 본인이 좀 그렇잖아. 쓰기가 좀어 싫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뭐 이유 불문 환불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불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택배 와서 찾아가서 100% 환불을 해줬을 때, 그분이 그 뒤로는 정말 애터미의 회사를 믿고 다른 제품들도 정말 과감하게 제품 수 가짓수도 더 늘리고, 많은 애터미의 이런 오토 소비자가 되셨거든요. 네. 또한 애터미는 소비자 경영 중심 CCM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업계 최초고요. 업계에 유일하게 연속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19년에 인증 받았지만 21년에 2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연속으로 이렇게 인증을 받은 건 업계 최초라고 합니다. 이런 애터미가 사실은 저는 그 국내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애터미이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까지
25개국에 나가 있고요. 지금 사실은 2009년에 250억으로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이게 매출이 성장을 해서 지금 2조 2천억 원까지 달성을 했거든요. 코로나가 한창인 시국에 해외에서도 꾸준히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탑10이라는 이런 업적을 기록을 했는데 동영상 하나만 보고 오실게요. 토종 다단계 기업 애터미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창립 13년 만에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K-뷰티와 K-헬스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유통업의 가장 기본인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무기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터미가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순위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직접 판매 전문지 다이렉트 셀링 뉴스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기업 리스트에서 매출액 18억 3천만 달러로 글로벌 순위 10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 겁니다. 국내 다단계 판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탑10에 오른 건데 애터미의 뛰어난 제품 경쟁력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지난해 애터미의 글로벌 매출액은 18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글로벌 매출액 1조 5,800억 원, 2020년에는 1조 9천억 원으로 코로나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년간 무려 50%나 성장한 겁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애터미의 영업 원칙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한 겁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해모임과 화장품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등 애터미의 대표 효자 상품의 공이 컸습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해외에서 가성비 영양 크림으로 K-뷰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화장품 업계 최초로 지난해 특허청이 수여하는 기술 특허 대상 세종대왕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해모임 역시 7년 연속 국내 직판업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매출액이 3,800억 원을 돌파하며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터미는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24개국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 애터미는 올해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브라질 등의 해외 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EU 27개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독일 법인이 올해 하반기 영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애터미만의 유통 전략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까다로운 유럽인들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에 저희 애터미만의 전략을 삼고 또 유럽의 문화에 유럽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럽만의 전략을 또 추가적으로 가미해서 성공적인 영업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품목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최근에 K-컬처를 타고 바람이 불어온 K-푸드 제품들도 주력으로 삼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뛰어난 제품력으로 애터미가 해외 시장에서 토종 다단계 업체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 아, 네. 이렇게 글로벌로 성장하고 있는 애터미가 사실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새로운 컨텐츠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의 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자몰 같은 경우는 정말 애터미 회원에 한해서 네이버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보면은 저희가 한동안 이게 아자픽이라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보면은 네이버 최저가가 480만 원대 제품이 아자몰에서 150만 원대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 PB도 붙어 있어요. 이게 누구 쇼핑몰이냐면 저희의 쇼핑몰인 거예요. 아자몰 역시.
네, 또한 애터미가 뭐 아자픽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배송, 아자 새벽 배송도 이제는 시작을 했고요.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언택트 시대라서 아침에 많이들 장을 볼 때도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즉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면 문앞까지 배달해 주는 그다 새벽에 문앞까지 배송을 해 주는 그런 새벽 배송도 시작을 했고요. 애터미 전담 택배 또한 서울 지역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제가 오후 5시 전에 주문을 하면은 그 다음 날에 바로 와 있더라고요. 특히 또 전담 배송을 시작을 하면서 한 번은 저희 고객님께서 8층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타 택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 던져만 놓고 간대요. 근데 애터미 전담 택배는 그 고객 8층 계단을 다 올라서 그 고객님 집 문 앞까지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정말 저는 애터미가 이렇게 절대 품질, 절대 그 가격뿐만 아니라 절대 배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너무나 뿌듯합니다. 네, 또한 애터미 APP 우리가 지금 저도 아직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개인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인데요. 사실 뭐 이런 블로그 영역이나 쇼핑 영역, 이 쇼핑 영역에서는 내가 스스로 내 마트를 꾸밀 수가 있고요. 지금은 아자몰에 있는 제품은 꾸밀 수가 없고 애터미몰에 있는 제품들로만 이 쇼핑몰을 꾸밀 수가 있는데 이 링크를 내가 친구한테 공유를 했을 때 그 친구가 회원가입이 안 돼 있어도 바로 구매를 하면은 저한테 또한 그 PB가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좌우 포인트 역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우리 애터미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동영상 하나만 더 보고 오겠습니다. 사람과 물건, 정보의 이동 공간인 플랫폼. 플랫폼 안에서는 서비스와 정보가 공유되고 교환되면서 수많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플랫폼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지금, 플랫폼 중심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중심 기업만이 이익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세상. 모두 승자가 되려면 누구나 플랫폼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심 기업의 독식이 아닌 모두가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세상. 아자몰은 개인이 플랫폼의 주인이 되어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도전.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글로벌 초일류 기업 애터미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을 갖춘 아자몰. 아자몰은 가전제품, 패션 의류, 친환경 신선식품, 홈 인테리어, 유아동, 스포츠 등 다양한 상품은 물론 가전케어, 꽃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 상품까지 제공합니다. 애터미 쇼핑몰에서와 같이 아자몰에서도 구매하시는 모든 상품에 PV가 발생됩니다. 아자몰은 고객의 성별, 나이, 구매 패턴 등을 분석하여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제안합니다. 개인이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아자몰. 아자몰의 주인공은 이제 당신입니다. 아자몰에서는 모두가 가치 제공자인 동시에 이용자가 됩니다. 아자몰은 애터미 회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플랫폼을 다시 만들면서 가치의 무한 확장을 이루어내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허브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는 국내 최대 인터넷 멤버십 쇼핑몰 아자몰의 주인이 되십시오. 우리의 경영 목표 중에 하나가 유통의 허브. 모든 유통은 애터미로 유통의 허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제품을 우리가 이제 취급하는 그런 종합 유통회사로 이제 가는 겁니다.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허브가 되는 거예요. 500만이라는 회원이 넘어가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기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회원 모두가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꿈을 현실로 바꿔낸 아자물. 이제 아자물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회원이 플랫폼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이 플랫폼의 오너가 됩니다.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아자물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자몰이 이미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는 정말 커피 한 잔을 먹어도 PB가 붙는 이런 내가 소비가 곧 돈이 되는 소비가 곧 소득이 되는 이런 애터미 비즈니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돈이 되는지 다음은 마케팅 플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케팅 플랜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요즘에 회원 나가서 제가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가입비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회사들도 가입비가 없다는 분들은 많아요. 하지만 진입비나 유지비가 없는지 내가 이번 달에 뭘 사지 않아도 조건 없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진입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유지비 내가 월마다 이거를 유지를 하는 그 조건이 있는지를 체크를 꼭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진입비,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세 가지가 다 없는 거는 저는 지금 애터미밖에 못 봤거든요. 네. 다음은 두 번째 특징은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두 줄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두 줄인데요. 사실은 정말 이 바이너리 마케팅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바이너리 마케팅이 결국은 제일 위에 사람을 돈 벌리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제 다섯 번째 이 상한선 제도를 바이너리 마케팅이랑 같이 설명하고 싶은 게 애터미는 누구나 1번 사업자예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시장을 관리하면 되거든요. 두 줄만 관리를 하면 돼요. 거기에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 원마케팅 무한단계라 하면은 제가 1단계부터 뭐 5단계까지 끊어서 이걸 뭘 인정을 해주니 안 해주니 이런 타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이런 복잡한 보상 플랜이 있다면 애터미는 정말 심플한 겁니다. 제 하위 라인에 좌우로 정말 무한으로 그 회원이 달리면 정말 100단계든 심지어 저희 총장님께서는 72번 두 번째 단계의 사업자가 나오셨다고 하잖아요. 몇 단계든 간에 무조건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요. 무한 누적이란 뭐냐? 첫 번째 무한 누적은 일단은 제 머리에 포인트가 제가 애터미 제품을 구매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저는 회원 가입을 하고 제 아이디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포인트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30만 포인트가 쌓였다. 그러면은 제가 수당을 받는 자격이 되거든요. 30만 포인트가 되면은 수당을 받는 자격이 되는데 그 포인트가 한 번 누적이 됐을 때 그게 다시 그 수당을 받았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당을 받는 충족이 됐다. 그러면 제 그 본인 아이디의 그 포인트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무한대로 누적이 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무한 누적의 두 번째는 뜻은 뭐냐? 제가 마케팅 플랜에서 하위 매출의 30대 30으로 맞으면 이게 수당이 첫 수당이 발생을 하는데 소비자분들은 솔직히 내가 포인트가 얼마 누적이 돼 있고 이거를 하위 매출이 어떻고 이거를 다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오토 소비자분들도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수당이 계속 누적이 돼서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제가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30만 포인트 안 됐어요. 하지만 그게 누적이 돼서 그 다음 달에 12월 달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시 빵원으로 더 빵 포인트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5만 포인트가 있다 하면은 12월 달에도 똑같이 그대로 25만 포인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 누적의 개념이거든요. 제 뒤에 PPT를 보면서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차피 쓸 생필품 애터미 쇼핑몰에서 사자. 그래서 우리가 마트 체인지만 하면 소비만 애터미 쇼핑몰에서 소비만 하면 그 소비가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많이들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가 제가 다녔던 제일 많이 다녔던 게 이마트인데요. 이런 캐시백이 한 0.5% 사실 제가 여기에서 상품권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상품권을 받더라도 또다시 그 마트에서 다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애터미는 한 100만 원 정도 사면은 한 6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한대로 누적이 됐을 때 거기에 100% 고객 만족 제도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마트 체인지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애터미몰에 있습니다. 지금 애터미몰에는 정말 500몇 가지 제품이 있고요. 아자몰에는 8만여 가지 제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씻고 먹고 뭐 입고 자고 이런 모든 것을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포인트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나는 이 포인트 받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소비만 해도 이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프로폴리스 모략 매스틱 들어간 이런 고기능성 치약이 약국에 가서 사면은 아니면 뭐 네이버 뭐 최저가 이런 걸 검색을 해 봤을 때 뭐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200g에 100g에 한 만 원대 하니까 200g에 2만 원 정도 하는데 애터미 200g 치약이 3,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애터미에서 이런 고기능성 치약을 썼을 뿐인데 17,000원 이미 이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소비만 해도 이익이 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소비만 해도 이익이 되는 이것을 저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회원가입을 여기 잠깐 칠판을 써서 했었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품을 사다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됐고요. 저는 제 동생을 가입을 시켰어요. 동생한테 야 애터미 정말 제품이 콜라겐도 좋고 제가 당시에 그 다이어트 챌린지를 했었는데 다이어트 챌린지를 했을 때 많은 우리 그때는 아직 가게를 하고 있을 때잖아요. 애기 엄마들이 아 누구누구 애기 엄마는 왜 다이어트 챌린지를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게 막 살도 처지고 힘이 없어 보이고 하는데 왜 사장님은 이렇게 축소해 놓은 것처럼 쭈루만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탱탱하고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동생한테도 얘기했어요. 평생 다이어트 숙제인 동생한테 다이어트 챌린지를 권해줘서 여기에 포인트가 누적이 돼서 30만 포인트가 되고요. 여기는 또 친구가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서 친구한테 애터미의 타트체리를 권해줬더니 타트체리를 먹고 잠을 너무 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제품 화장품 뭐 사고 만 PB로부터 시작해서 누적돼서 여기에 30만 PB가 됐잖아요. 그러면 6만 원이란 캐시백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저와 같은 사람을 복제해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그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일만 하거든요. 제품을 팔러 다니는 일이 아니라 이 정보를 전달을 해줘서 같이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만 포인트씩 맞춰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지금 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30일에 250만 PB가 전체 좌우에 올라오게 됐을 때 250만 PB가 올라오게 됐을 때 200만 원이라는 월 100만 원 상반기에 100만 원 하반기에 100만 원이라는 월 시스템 소득이 형성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달성을 한 그 시스템 소득 제가 말했던 어느 정도 시스템 소득을 만들지 않았을까 한 게 지금 이 오토 판매사라는 이 시스템 소득이거든요. 월 200만 원에
결론은 뭐냐면 30만 PBX 소비하는 나 같은 소비자를 계속 복제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이 무료예요. 유지비도 없고 무한 누적에 무한 포인트가 무한대로 공유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혼자 하냐?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스폰서와 같이 하고요. 스폰서와 같이 소비자와 사업자를 구축하는 일. 내가 많이 만날수록 내 소비자는 늘어나고 그 소비자 중에서 내가 정말 처음에는 단순히 소비만 했을 뿐인데 이 소비가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그러면 사업자로 이어지고요. 그렇게 200만 원이라는 권리소득이 사실은 20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그 권리소득이 3대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말 단순히 소비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요즘에는 세미 판매사라고 해서요. 월 150만 PB로 세미 판매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세미 판매사는 후원수당 6만 원만 받았는데 지금은 20만 원이라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더 줌으로 인해서 월 100만 원이라는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업가 분들도 엄청난 그 요즘에는 투잡 시대 뭐 엔잠러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부업가 분들도 애터미를 다시 진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요. 여기에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했듯이 여기에 직급 보너스가 추가로 지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직급은 사실 제일 첫 직급이 이 직급이고요. 두 번째 직급부터는 정말 간단해요. 제가 PPT조차도 안 만들어 온 이유가 두 번째 직급부터는 제가 지금 샤론 로즈 마스터인데 두 번째 직급이 다이아몬드 마스터거든요. 제가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려면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제가 좌우로 각각 두 명씩 양성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샤론 로즈 마스터에서 그 스타 마스터 본부장으로 올라가려면 똑같은 직급의 샤론 로즈 마스터를 양쪽에 두 명씩 양성을 하면 되고요. 스타 마스터에서 로얄 마스터 저희 장애란 총장님 같은 로얄 마스터가 되려면 좌우로 각각 스타 마스터 두 명씩 배양을 하면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마스터 같은 경우는 좌우로 로얄 마스터를 두 명씩 각각 배출을 하고요. 최고 직급인 임페리얼 마스터. 이것 또한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인데 이래서 졸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처럼 뭐 무한대로 계속 끝까지 올라가야 되고 보상 플랜이 추가로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곱 번째 직급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갔을 때 월 1억이라는 소득이 있고요. 한 번에 주는 그 보너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에요. 제가 초창기에 정말 그 10억에 꽂혀서 만나는 사람마다 10억 버는 일 하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사실 저처럼 그러면 안 되고요. 차근차근 우리 애터미 회사를 소개를 해주셔야 되고 10억까지 그 보너스로 10억을 받고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달성을 했을 때는 우리 일에서 졸업을 하고 완전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 제가 초창기에 봤던 이 시장의 규모 무엇을 팔고 남기는지 사장의 업무가 무엇인지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갖고 오겠다고 했잖아요. 애터미 사업에서 결론을 내리자면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예요. 시장의 규모가 글로벌 원마케팅이잖아요. 제 하위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있던 뭐 미국이 있던 일본이 있던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든 다 상관없이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한 코드로 저 지금 이 코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시스템 무엇을 팔고 남기는가에서 사실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팔고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란 애터미는 본사에서 이 시스템을 다 진행을 해주고요. 뭐 굿모닝 애터미, 퇴근 후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이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제품 파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판매를 잘 못해라고 많이들 초반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품 파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제품 전달은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 전달이 애터미 사업의 가치를 알아보게 하려고 제품 전달을 하는 겁니다.
사상의 업무는 우리가 파트너를 양성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직급 올라가는 그걸 봐도 직급 파트너 양성 사업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 파트너가 성공을 해야지만 내가 성공을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케팅 플랜이 만들어져 있고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팀워크 사업이에요. 그리고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는 정말 마음의 크기. 꿈의 크기라고 하죠.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잘 쓰시고 정말 나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꿈을 키워서 애터미를 다 정말 빅 비즈니스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정말 2090년대에는 미래에는 1기급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이 0.01% 그 기업인이어야지만 0.01%밖에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애터미를 선택을 함으로써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되고 퍼스널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고 저희가 퍼스널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서민이지만 투자 돈으로 그런 투자가 없이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바나나거든요. 사실 저 원숭이가 저 바나나를 놓으면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앞에 바나나를 놓지 못해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과연 미래가 정말 밝은지 아니면 지금 내가 당장 눈앞에 뭘 놓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한번 진지하게 알아보시고 정말 빅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걸 알아주시고 꼭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